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경매 시장이 뜨거운데 지금 경매를 공부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오늘은 30살로 돌아간다면 경매 공부를 할 거라고요? 에 대한 홍춘욱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제가 만일 30살의 나이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부동산 경매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경매 시장에 바로 뛰어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0년에 경매 시장이 대단히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세난까지 겹쳐 경매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몰리면서 매물은 줄어드는 반면 투자자들의 관심은 아주 높다 보니 2020년 10월 서울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은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111.8%를 기록했습니다. 낙찰가율이란 감정평가 가격 대비 낙찰 가격을 의미합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111.8%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사가 10억 원이라고 평가한 서울 아파트를 11억 8천만 원에 낙찰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경매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평가 가격보다 더 비싼 값에 경매 낙찰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매물 부족입니다. 자기가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어도 팔겠다는 사람이 나와야 물건을 살 수 있는 법입니다. 즉 경매시장을 통해서라도 얼른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가 넘는 낙찰가액을 기록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감정평가와 경매 진행 중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으로 감정평가한 아파트 가격이 최근 12억 원에 거래되었다면 각종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11억 8천만 원에 낙찰 받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경매 시장이 뜨거운데 지금 경매를 공부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매 공부는 2030세대에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매 낙찰가율은 1년에도 수차례 널뛰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기가 2019년 초였습니다. 당시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1.75%까지 인상한 때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방향을 좌우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가지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인 셈입니다. 이 여파로 경매 시장은 빙하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그 중에서도 강남권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급락했습니다. 2019년 3월에는 이 지역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66.7%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서초구에 있는 특정 아파트에 경매 물건 10여 건이 50%대에 낙찰되는 등 일시적인 충격 요인이 있었던 것도 아파트 낙찰가율 급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같은 시기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약 82%까지 떨어진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2019년 3월 서울 아파트에 매매가격 대비 전세 비율이 59.4%였기 때문입니다. 즉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10억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이 9억 원으로 책정되었고 이 아파트가 7억 4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에 비해 감정평가액은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에 평균적인 전세 비율을 적용하면 이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6억 원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추 계산해 보면 7억 4천만 원의 이 아파트를 낙찰 받은 사람은 6억 원의 전세를 주면 되므로 명도 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1억 5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시세 10억 원 가치의 아파트 소유주가 될 수 있는 셈입니다. 물론 낙찰 받은 다음 전세를 주기까지 여러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낙찰받은 주택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나가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전세를 주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들은 낙찰가의 최대 80%에 이르는 돈을 대출해주는 경락잔금 대출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와 같은 설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경매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명도 비용 권리 분석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경매는
철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깜깜이 시장에서 점점 투명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토지나 집을 사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부동산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고 심지어 미장원 등을 방문해서 동네 정보를 취합하려는 노력도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호재가 터진다는 말을 듣고 토지를 샀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는 투자 실패담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은 정보 격차가 큽니다. 그런데 적어도 아파트 시장에서는 이 정보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갱노노와 부동산 리치고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주택 가격의 변동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각 지역의 호재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각 지역의 투자 점수를 다양한 척도로 평가해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나왔습니다. 따라서 경매에 괜찮은 물건이 나왔다고 생각될 때 마진이 기대되는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지역에 잠재적인 악재는 없는지 등을 미리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달을 고려해 볼 때 종잣돈을 모으는 데 필요한 시간 동안 더 나은 서비스가 출시되어 경매를 받았다. 낭패보는 사례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필자도 기회가 된다면 경매 공부는 배워두면 분명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홍춘욱 저자님의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